자. 네, 소장님 오늘은 흡연보다 치명적인 코골이 시리즈 1 시간인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정맥인데. 네. 먼저 그 부정맥의 어떤 질환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사실 심장이 제대로 안 뛰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심장이 뛰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산소와 영양소를 각 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와야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규칙적이지 않으면 세포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심장은 스스로 발전, 전기 자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세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공급이 불규칙해지면 그때 예비용으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비군처럼 뭔가 대비책을 세워놓는 거죠. 대비책으로 세워놓은 예비군들이 저도 나도 뛸 거야 하고 지직 전기발전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특이하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맥이고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정맥이 매우 치명적인 질환인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숨이 잘 들어가는 코골이 뭐 이렇게 해도 뭐 숨이 잘 들어가기만 한다면 부정맥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목골이 하면서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런 상황이 되고 숨이 아예 멎어버리는 무호흡 상태가 부정맥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루 24시간 중에 뭐 수면 시간은 7시간, 8시간 네.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무호흡을 가지고 또 부정맥이 위험해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하루에 30분, 1시간만 운동해줘도 우리 몸이 되게 좋아지죠. 근데 하루에 7, 8시간을 아주 나쁜 짓을 막 한다. 안 좋은 상황이 매일 반복된 상황은 우리 몸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그 빈도, 무호흡 환자가 아닌 사람의 빈도 보면 10년을 추적 관찰할 결과는 코골이 무호흡증 환자가 약 30에서 40%가 더 높아요. 수명도 보면 무호흡 환자는 수명 자체가 30% 이상이 짧아요.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는 동안이라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그런 병에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알면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몰라서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이오슬립센터에는 코골이와 무호흡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오잖아요. 네. 그 고객님들 중에서도 코골이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심장 질환을 겪고 계신 고객님도 계셨나요? 그분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 그 부정맥 심방세동 시술을 두 번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수면무호흡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런 문제 있는 세포를 제거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또 생기니까 너무 황당하죠.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갔어요. 왜 몇 년 만에 이렇게 재발이 됐는지 이제 원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수면무호흡증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혹시 코골이가 심하신가요? 그래서 그때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중증 무호흡증이 나온 거예요. 이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무호흡증 때문에 그랬다. 이제 양압기를 처방받아서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부정맥
약보다 양악기 쓰는 게 더 힘들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오게 되었다. 라고 해서 양악기 반납하고 이제 바이오가드를 쓰시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 물론 시술도 했지만 원인을 제거했잖아요.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는 원인을 제거하면서 심장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 부정맥이나 이런 고혈압 같은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좋아진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에서는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 아닌 좀 더 간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니까 걱정 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을 했으니까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담배 보면 뇌졸중 4배, 뇌경색,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